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주말 아침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김우현입니다. 2주 전이죠. 머니 키워드림에 새로운 전문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인데요. 종목들의 바닥을 찾아내는 필살기를 가지신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이 당시에 저희한테 히든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와, 종목들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화천기계라는 종목은 20%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도 종목의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고 역시 다음 주 바로 공략해볼 만한 히든 공략주 가득 안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주말 아침 1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종목들의 바닥을 찾는 필살기 가지신 김보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네네. 처음 머니키워드림 시청자분들과 만나셨잖아요. 네네. 반응이 대단했어요. 좀 체감하셨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시고 네. 뭐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공략주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좀 기분 좋게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또 오늘 전문가님이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 또 간단하게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지금 이데일리에서는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매주 이렇게 격주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을 좀 책임져 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률, 그리고 공략주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화천기계 같은 이런 공략주 기대 좀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제가 그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두 종목이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종목 또한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아마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이 공략주 또 세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방송 이렇게 좀 챙겨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이슈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하는지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이후에 전문가님만의 종목의 바닥을 잡는 그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세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1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보기 전에 이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히든 공략주들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히든 공략주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중에서 두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꼭 들어가셔라. 그리고 공략해보셔라.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다 남아있죠. 방송은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종목에 수혜받는 이유들 그리고 종목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략 구간 대비해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일리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저는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천기계를 상당히 좀 강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하다. 테마의 시계열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구간에서 요요 기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화천기계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2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히든 공략주에 또 정치 테마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테마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기준들을 늘려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도 이런 수익들이 약간 준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히든 공략주 같은 얘기들은 제가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증시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좀 나스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나스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해소가 됐고요. 미국하고 중국도 현재는 좀 이제 다시 화해 모드를 하면서 거의 8월에 만들었던 이런 고점들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이 좋은데 국내 증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들은 끝났는데 그럼 앞으로 국내 증시는 왜 조금은 힘이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이 아까 8월의 전고점들을 거의 이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코스닥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약간 커플링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구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테마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여러 가지 증권 사태들로 인해서 증거금 100% 현상들이 상당히 좀 팽배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거래대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신용이 다 막혀버렸고 뭐 미수나 이런 자금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이 뭐 시장을 이끌었죠? 2차전지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다, 못 보이고 있다? 증시 반등에도 더 이상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 이런 상당히 좀 작은 섹터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면 아 지금부터 앞으로 장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반등이 안 나오면 왜 반등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특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낙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빨간선 구간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전기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닿으면 올라간다.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윗구간에도 전기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또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구간에 다시 닿으니까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한 어떤 섹터가 없을 때 이렇게 좀 지수가 애매할 때는 기본적인 매매들만 하다가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반등하려는 힘이 있을 때만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스킬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들 설정하는 방법들 지수에 대한 이해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들 그런 자료들 1시간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장, 좀 애매한 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을 기본적으로 볼 때 항상 저희가 수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요. 이 반등할 때 11조까지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말라 있다. 보시면 막 9조, 6조, 7조 막 요 정도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급이 뭐예요? 개인입니다, 개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을 볼 때 왜 반등 안 나오지? 왜 반등 안 나오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그러면 김보람 전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할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시총 상위주들 또는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뭐 2차 전지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제가 계속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면 충분히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2주 전에 이데일리에서 첫 방송을 하고 이제 뭐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상담들도 하시고 또 어떻게 제 메일을 아셔가지고 막 상담 내용을 보내신 거예요. 아, 나 지금 투자로 힘든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진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를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투자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엔 기본적으로 매매라는 것이 투자라는 것이 80%는 심리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가 좀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흙탕물 이론이라는 걸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계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물이 있는데 이렇게 흙탕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만히 관조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라앉는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려고 막 손을 더 헤집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더 일어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평온하다가 어느 순간에 흙탕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갑자기 어떤 계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을 헤집는 행동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요?
막 좋아질 것 같지만 이 흙탕물이 가라앉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좌는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투자를 하면서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금 관조해 보세요. 아, 이 원칙 매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의 습관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안 좋은 계좌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또는 히든 공략주 보시면서 계좌를 반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입장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네모난 박스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 그 QR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면 되고요. 그 반드시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로 휴대폰을 가져다 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신다면 7777 4개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히든 공략주들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정확한 타이밍 들어보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지금 워낙 이슈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입니다. 당 100원 발생하고 있는데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동일하게 참여 코드 7777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그 시황 보여주실 때 차트에 빨간색 선 있잖아요. 그거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설정 방법까지 강의 영상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그 종목의 바닥을 잡는 기법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대박세일 기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저한테 많은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박세일 기법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물론 브레이크 기법, 요요 기법 좋은데 오늘은 또 그 방송을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새로운 기법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대박세일 기법 그리고 브레이크 기법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예시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세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모든 종목들, 모든 기법들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사실은 첨가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원상태로 상당히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법을 가져와도 확률이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박세일 기법의 특징은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주식 싸게 사고 싶으세요?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싸게 사고 싶으실 겁니다. 이 대박세일 기법의 이론,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카트를 끌고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마트를 막 지나가는데 어떤 판매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소고기 한우 세일합니다. 10% 세일합니다. 그러면 사세요? 물론 솔깃하죠. 근데 생각보다 손 안 나갑니다. 그죠? 20% 세일합니다. 사세요? 손 안 나갑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대박 세일입니다. 50% 할인합니다. 그러면 한우 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 파티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50%라는 게 사람들한테 주는 인지라는 게 이게 좀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와, 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한우, 좋은 자동차, 좋은 명품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싸졌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따르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중고차 같은 걸 사는데 막 사고차, 침수차 이런 거 50% 할인되면 메리트가 있나요? 없잖아요. 좋은 자동차가 쌀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동차, 좋은 명품이 뭐예요? 결국엔 종목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이렇게 주도 섹터, 주도주에 있던 종목들이 50% 가까이 할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들이 50% 대박셀 구간을 제가 특정한 어떤 기법들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닿으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인터벌이 길어서 딱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매집하는 형태, 조금은 약간 머물러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배경 지식으로 쌓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기억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AI 관련 또는 챗GPT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상승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또 뭘로 올라갔느냐. 재건에 AI랑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700원에서 올라가서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좀 슬픈 얘기인데 스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지금 영원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옛날에는 뭐 셀트리온이 또 영원할 때도 있었고 게임주들이 영원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스타들한테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면 이런 50% 셀 구간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그런 것들을 매매 기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예시를 얘기를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종목들도 있고 앞으로 공략할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어요? 이때 정말로 핫했습니다. 그때가 뭐였냐면 LK99이라고 해가지고 초전도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거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 세계가 한국의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될 거 알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기대감. 야,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이거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1차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차 상승을 보여주고 그 LK99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앞으로도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2차 상승을 하면서 뭘 해줘요? 시세를 한번 더 분출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잘은 모르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 세트였죠. 그리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 6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뭘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내가 그물을 쳐놓은 구간까지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기다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또 이 대박 셀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작아 보이시죠? 대박 셀 구간에서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도 이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 제대로 된 기준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 장 좋았나요? 요즘 장 다 소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주가를 접근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볼 수 있고 전략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델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릭스가 올라갈 때 반도체 관련 이슈로 올라갔어요. 미중 반도체가 이제 분쟁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미중 관련 이슈가 또 시장에서 좀 핫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것 같은데 장대 양봉이 2,900억이 터졌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주도 섹터가 되고 핫한 테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면 또 내가 살려는 구간까지 온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살려는 구간에 안 오는 종목들도 있죠. 그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지금부터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실제로 드리고 있고 같이 공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 미중 관련 이슈가 분쟁이 되는 순간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구간 대비 40%.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에서 40% 막 50% 이렇게 수익 낼 필요 있나요? 중요한 거는 매매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꾸준하게 10%만 먹으셔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좋아집니다. 또 다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에요. 한국 화장품이 올라갈 때 중국 있죠? 중국 관련 이슈로 올라갔는데 얘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테마가 강하면
카지노, 여행, 뭐 화장품 이 세 개의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다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집단 테마 군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집단 테마 군을 형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걸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본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테마의 대장주를 했던 한국 화장품이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안 떨어질 것 같죠?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대박 세일 구간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또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수익을 내는 버릇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닝 멘탈리티가 생겨서 매매가 좋아집니다. 루닛 보세요. 루닛 올라갈 때 뭐였어요? 로봇 AI. 아니, AI만 붙으면 코스닥에서 막 상가하고 이러는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불과 두 달 전인데 지금 AI 관련주들 사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핵심이에요. 결국에 테마는 진다. 결국에 섹터는 진다.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루닛이 대장을 했고 상한가 거래대금이 얼마가 터졌어요? 4,500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4,500억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상승분을 4만 7천 원짜리 주가가 2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회사가 좋길래 얼마나 시장을 주도하길래 이렇게 2차, 3차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다리니까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떨어지는 구간에 많은 코스닥주들이 다 폭락할 때 여기에서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략하자마자 바로 20%대 이상의 상승분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에 따른 어떤 변화에 계속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 종목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니능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 정책 관련 주입니다. 제가 테마에 대해서 계속 분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애니능률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책이 교육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들이 쉽게 바뀌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꽤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다는 건 테마가 약간의 시계열이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갔어요. 대장주로. 근데 그 다음에 사교육 정책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없으니까 쭉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한번 어떤 이슈가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매수 구간 대비해서 27%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테마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떨어지는 것들 이런 대박 세일 구간에서 잡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충분히 계좌가 빨갛게 될 수 있다. 우리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잘한다?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한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주식에 있어서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 하이텍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대박 세일 기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여기서 사고 시계열이 길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이런 데서 좀 분할 매수하면 이거 수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종목이 올라갈 때 그렇게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섹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무조건 50% 할인했다고 수익 나는 종목이 있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별할 때 옥석 가리기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법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적용해보고 수익 나네? 다음에도 또 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 정말 명품 주식, 그리고 정말 좋은 한우 같은 주식들 그런 것들 선별해서 대박 세일 기법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반등하는 것들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람 전문가님의 대박 세일 기법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결국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박 세일 기법의 핵심 이겁니다.
테마의 대장주, 그리고 대장주 중에서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서 매수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은 많이 알겠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김보란 전문가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콕콕 집어주고 계시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 주시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검은색 QR코드에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링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 7777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바로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만의 이 대박 세일 기법 강의 영상도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또 아실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신다고 하네요. 또 입장 제한 걸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입장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과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먼저 대박 세일 기법 들어봤고 하나 더 비법 전수해 주신다고요? 이거는 제 시그니처 기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들로 많은 이 기법들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사실은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듣고 아 이게 내 기법이다. 내가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생각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기법인데요. 제가 항상 정말 아끼는 거여가지고 방송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데일리 처음 오면서 아 좋은 거 드려야지. 정말로 명품 기법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떨어지다가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체계화하고 정형화하고 시각화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매매에서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선정이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드리면서 많은 설명들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종목 선정을 지금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형화해야 될까? 일률화해야 될까?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이 터지면 이것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 또한 우리의 관심 종목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역배열을 거래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었을 때 앞에 매물대가 없어집니다.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눌림목이 생겨도 그다음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공략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제가 맨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막 부탁드립니다. 제발 상따 하지 마세요. 제발 막 고가 돌파하려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수익 안 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종목 잘해요. 제 이 바닥 10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10번 수익 나다가 2번 손실 날 때 계좌가 다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공략해야 된다?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5일선 위에서 돌파 매매, 상따 매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한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손절할 때만 하자고요. 그런 분들이 손절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손절하고 나왔을 때 5일선을 기준으로 많이 손절하셨을 겁니다. 5일선은 시세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일선은 강력한 테마의 주도주 또는 시장의 중심주에서는 눌림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5일선을 깬 음봉에 어디서 산다? 종가에서 산다. 저는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장중에도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만 10년 했거든요. 이것만 10년 하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초보자, 브레이크 기법을 이제 아직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종가에 공략한다. 종가에 왜 공략한다? 종가에 변동폭이 없거든요. 샀네 안 샀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그냥 올라가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알테오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다고 한다면 15%의 상승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가에만 공략하더라도 5%, 6%, 7% 가는 수익들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15% 다 드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맨날 뭐예요? 좋은 기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 일주일에도 10개도 나옵니다. 저 노란톡방에서 저번 주에 한 주도 빠짐없이 공략해서 다 수익 났습니다. 쉰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주식 걱정으로 하는데 그렇게 걱정으로만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종목들 그리고 들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위더스 제약인데 자 보세요. 위더스 제약이 이 5일선을 깨는 이 종가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법을 잘 모르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공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한 이유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법 강의 신청하시면 제가 그거 보내드립니다. 공부하시라고. 이걸 다 설명하기에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안 했다. 이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세력봉들이 나왔습니다. 세력봉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왔어요? 폐렴 관련주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 정비할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떨어질 때 5일선 종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날은 또 공략을 안 했어. 이날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근데 그 다음날 5일선에서 하루 더 뺀 날 공략을 했습니다. 왜일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전고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요인이 된다? 감점 요인이 된다. 이 감점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 이거 왜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이데일리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 같이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시간에서 이미 4.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당연히 월요일날 수익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느냐. 이 폐렴 관련 이슈, 테마가 제가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만 보는 게 아니고 기법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종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메이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공략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 공략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서 수익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보시면 게임주가 요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침체됐을 때는 원래 게임주가 올라가고 겨울에 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대항봉 3,700억을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공략 구간에서부터 8% 상승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아래 꼬리를 노렸습니다. 5일선 깨는 아래 꼬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총 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겼어요. 이게 작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일주일에 4종목, 5종목이면 합치면 몇 프로죠?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주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근당. 요즘 제약주 좀 핫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올라갈 때 무슨 호재로 올라갔어요? 1조 7천억짜리 기술 수출. 기술 수출이다 보니까 이슈가 뭐였냐면 올라갈 때마다 수급까지 들어옵니다. 수급까지.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까지 사는데 우린 어디서 사? 아니 외국인하고 기관까지 사는데 그 사람들도 물려있는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 기법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항봉 3천억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이거 10년 했다 그랬죠. 여기서 한번 사서 수익 한번 내고 또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또 수익 내고 그다음에 슈팅 나왔습니다. 저 이거 날아가는 거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런 종목들 365일 계속 찾을 수 있거든요. 매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기준이 있다는 게 정말로 이렇게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농입니다. 경농 뭐예요?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빈대로 되게 시끄러웠죠. 이 빈대가 발생했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 야 이거 쉽게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에 딱 확신을 얻었냐? 나라에서 현황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략하면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빈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못 잡습니다. 그러면 못 잡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대항봉 2,400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1% 올랐다. 저희 이거 7, 8% 수익 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데일리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다 같이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좌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지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 테마 대장주로 순위가 바뀌었어요. 순위가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때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테마가 강하다, 이슈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기다리면 돼요? 5일선 깨는 자리.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니까 다음날 갭이 1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5%는 근데 뭐예요? 아, 이렇게 갭이 뜨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근데 남이 선물 줬는데, 아, 그거 너무 작아. 아니, 더 큰 거 줘. 선물 주는데, 아니, 집 사줘. 이건 아니죠. 선물 주면 뭐 해야 된다? 그냥 팔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투자 마인드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다. 제가 아까 5단부터 얘기 드린다고 했죠.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 경구용 항암제 관련주인데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습니까? 상한가가 500억 이상이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 상한가는 어때요? 거래대금이 500억이 안 됩니다. 얼마예요? 150억짜리 상한가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또 뭐라 얘기했죠? 단기 이평선이 어때야 된다? 정배열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정배열인가요? 21선 역배열이죠. 그럼 이 앞에가 뭐다? 매물대다.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올라갈 때마다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이 쌍봉이죠? 쌍봉도 아니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 되돌림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설거지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을 공략해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이 브레이크 기법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 노란톡방에서 막 이거 되나요? 이거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10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마다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너무 빠르게 계좌를, 너무 빠르게 기법을 익히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막 뛰어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멈춰야 되죠. 멈춰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무릎 부러집니다. 계좌나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매매들을 하시다가 저한테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견뎌낸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진짜로 건강한 투자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꾸준하게 수익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레이크 기법 한번 들어봤네요. 전문가님만의 기법인데 브레이크 기법. 종목들이 쭉 하락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락이 좀 멎을 때 그때 바로 종가의 종목들을 접근하는 기법인데 종근당 같은 종목도 굉장히 큰 수익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브레이크 기법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장중에도 이런 브레이크 기법에 적합한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강의 영상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 아마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 입장 안내가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 코드 7777 누르면 들어오셔가지고 안에 내용들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김보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전달드릴게요. 참여 코드 동일하게 7777 누르고 입장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 세일 가즈아님이 안녕하세요. 재방송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전문가님과 또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기법 두 가지 들어봤고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이제 히든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천기계가 워낙 좋은 성적을 내서 이번 주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도 히든 공략주를 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 좋은 성적들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계좌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흥구석유, 노을, 코오롱 글로벌 이 세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종목만 공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법들, 그리고 2주 전에 나와서 얘기드리는 기법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냥도 해보고 고기도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냥을 해드릴 건데 지금은 오케이. 근데 언제까지 저랑 같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신다. 내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흥구석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어떤 관련주예요? 이거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전쟁 관련주입니다. 전쟁 관련주를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뭐 인류한테 이게 해로운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 그래도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거, 주도 섹터를 거래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래를 하기 마련인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이슈로 올라갔느냐? 테마의 대장주로 올라갔습니다. 원유 관련해가지고 막 이슈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가 어때요? 한 70불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는 사람들 기억에서 약간 잊혀졌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되지만 어때요?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세계는 돌아가고 올해 초에 우리나라 장 보고 나스닥 보면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장이 빠질 때 어떤 트리거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재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주가 쭉 빠졌는데 이제 무슨 구간이에요? 이게 기다리면 어디 온다 그랬죠? 대박셀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대박셀 구간에서 약간 밀려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테마의 지속성. 지금 전쟁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때 주가가 단기적인 큰 파동, 테마의 대장주기 때문에 큰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모아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박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타임프레임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적은 비중으로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보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 또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천기계를 얘기 드리면서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다른 종목으로 하나 가져온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테마주 오늘 얘기 드릴 거다. 보시면 노을입니다. 이거는 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대장주가 아닙니다. 대장주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좋게 보는 이유,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떻게 됐냐. 이제 총선이 곧 임박하고 있다. 그리고 구도라는 게 있는데 조국하고 이 한동훈 장관하고 약간 VS 구도잖아요. 그죠? 대항마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되게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새 약간 활동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정치하실 거예요? 막 물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다? 기대감이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가 아직 아니고 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게 주식에서는 이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입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다라고 딱 했을 때 마지막 시세가 분출될 건데 그 시세에 정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부인분께서도 이제 막 횡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원래는 신경도 안 쓰다가 계속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뭐다? 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하나?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것들을 시세로, 매매 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을이 지금 보면 자 여기가 앞에 정고점인데 어때요?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면서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노란톡방에서 노렸었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브레이크 기법의 약간 변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냐?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도 바닥이 이미 탄탄한 구간에 들어온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막 태평양 물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동훈 관련주, 2차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어때요? 지금 보시면 막 상한가 여기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난다라고 한다면 크게 수익 날 수 있죠. 크게 수익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다? 큰 수익이 아니라니까요. 꾸준한 수익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다?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할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올라가도 괜찮고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사실은 땡큐예요. 아, 총선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슈는 금방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인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드렸죠? 지금 뭐가 없다? 주도 섹터가 없다. 또 뭐가 없다? 테마가 없다. 테마가 없은 지가 거의 지금 한 3주? 4주? 한 달 가까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없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신용이 안 되는 사태들, 증거금 100% 사태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뭐로 터진다? 테마주로 터질 겁니다. 테마주가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다시 키마키 추기를 시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테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하나의 섹터가 정치 테마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좀 좋게 보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약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기법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고 정말 좋은 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개 얘기 드리고 요요 기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이 기법의 자리는 요요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주식이 사우디 관련 수혜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관련 수혜라는 게 여기서 뭐 사우디 뭐 투자 받고 뭐 협약한다 그래가지고 이 상승분이 생겼어요. 이 상승분이 생겼는데 사우디가 협약하는 부분들이 해제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이 회사랑.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주가의 원초 가격까지 떨어져요. 이 원초 가격까지 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공략할 때 저희가 요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뭐예요? 요요 이렇게 내리면 한 번에 팍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빠르게 팍 내려가면 튀어오르는 현상을 요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작아 보이죠? 5%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파동이 낮춰지면서 어느 구간에 오고 있어요? 원초 가격에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아가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20%인데 이 바닥 구간에서 떨어지면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부터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수익 낼 수 있다. 다음 주에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김보람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흥구석유, 노을,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김보람 전문가님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머니키워드 드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